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주단지, 세준단지라고 하죠.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기시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의 주제는 시주단지와 세준단지가 무엇이냐. 사실은 같은 뜻인데 지역마다 호칭이 조금 다른 것뿐이고 우리가 말하면 어른들이 옛말에 이러잖아. 야, 무슨 시주단지 모시듯이 네가 그러느냐, 그렇게 애지중지하느냐. 이제 이 말은 그만큼 소중한 단지였다는 거를 이제 바로 보여주는 표현이고, 이 시주단지, 세준단지 이 말은 성수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확하게 일구등신이죠. 윗대의 조상이지만 도를 닦았고 명확한 신의 명패까지, 우리가 말하면 이제 박사학위는 안 받았더라도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하시고 4년제 졸업하신 우리의 조상 귀신, 이거를 일구등신, 그 신이 되기 직전에 또 이제 그 원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이제 표현할 때 일구등신이라고 하고, 그분 중에 주로 모셔지는 것은 이제 할머니, 여성수가 주로 이제 세준단지에 안착을 하시죠. 그래서 그 시주단지가 보통은 3대나 짧게는 2대, 일단 4대가 넘어가면 그것은 명확하게 불리는 성수고, 그거는 이제 심각하게 이제 들여다봐야 되죠. 그 단지는 세준단지가 아니에요. 4대와 벌써 넘어가시게 되면 명백하게 그거는 이제 불사단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모셔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원력의 4대가 되면 원력의 높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시주단지를 딱 모시게 되는데, 처음에 모시는 계기가 신의 풍파고 조상의 바람이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 보니까 너 이거 안 모시면 죽는다, 너 신가물을 가라앉히려면 단지라도 모시고 옥수 발언해라, 이제 기타 등등의 사연이 있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걸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 시주단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구가 거의 동급으로 이 신명들이 작용을 한다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생각을 자세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이 시주단지를 윗대에서부터 모시면 대대손손 자손들이 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점상에서, 애기씨들 잘 들어봐. 우리가 점상에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너희 집에 신출력이 있구나. 너 신가물이 높아. 근데 시주단지 내몰았던 할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모시다가 뭐 3년 전에 버렸어요. 5년 전에 버렸어요. 그거 되게 무섭고 황당한 결과론이에요. 아니, 어떻게 모셔놓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 그러지 않아요. 이 단지를 한번 모시게 되면 그 집에, 예를 들어 김씨 가정에 시어머니가 이제 시주단지를 모셨어.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뭐 김씨씨, 박씨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승계를 해야 돼. 그래서 또 애지중지 평생을 빚손해. 그런 다음에 다시 며느리가 또 들어오면 그 며느리한테 애지중지 법도를 가르치고, 또 그냥 애지중지 이렇게 받들죠, 옥수 올리고, 또 이제 10월 상달 되면은 또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모시라니까 모셨어. 근데 모시고 나니까 꿈자리 사놨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또 퇴송해. 퇴송의 뜻은 이제 물린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정에 일어나는 풍파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선시대나 그 윗대 시대처럼 우리의 토속 신앙이 자리를 굳건하게 잡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거의 집안에 일구등신이 모셔 있죠. 뭐 배를 부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산대감, 뭐 집안에 대감줄이 있으면 대감, 벼슬대감, 뭐 장군줄이 있으면 장군님 해서 집안 대대로 이제 의대, 옷을, 목을 지어서 그렇게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죠. 하지만 그건 무당은 아니에요. 그거는 섬기는 거야, 조상의 일구동신을. 근데 세종단지를 딱 제대로 보셨을 때는, 일반인과 다른 그 직감, 육감, 선몽, 예감, 대자뷰, 이러한 것들의 증상이 정확하게도 솟구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왜 모셔야 되는지, 이거를 모셔야만 되는가. 근데 이게 풍습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중부 지역부터 남부 지역 밑으로는 조금만 가물이 있어도 이제 시주탄지를 권장하고, 저희처럼 이제 이북만신 성거리 위쪽 지방에서는 단지 모시는 예법이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권의 차이고 풍습의 차이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거. 오늘 좀 설명 길어졌죠? 오늘 잘 새겨 들으시고, 함부로 모셔도 안 되고, 내몰 때는 격식에 갖춰져야 되고, 그거에 따른 시간과 정성과 공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것이 설명의 포인트였다는 거, 잘 새겨 들어봅시다. 아, 오늘도 많은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 애정을 갖고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